재작년에 재미교포 목사가 김여사 선친과 인연을 앞세워서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.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불법 촬영이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장 잠입 취지였다. 이 촬영이 아니었다면 이게 촬영을 안 하고 치 목사님이 말로 듣고 녹취만 해가지고 왔더라도 지금 대통령실 그래서 오리발을 지금 10자는 내밀었을 텐데 그거 거짜는 수다. 그런데 지금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. 이 위대한 촬영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.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지금 김건희 씨가 받은 건 공식적인 대통령에서 받은 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. 예. 그 자기 개인 사무실에서 제가 아무리 선물을 준다 해도 카톡으로 선물을 보냈을 때는 분명히 목사님 이럴 거면 저 만나지 말아주십시오. 오지 마십시오. 아니면 꼭 저를 만나려면 두고 오십시오. 이게 올바른 공무원 의 자세고 공직자 네. 아내의 모습이고 또 영부인의 모습인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적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네. 또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명품을 했고 또 명품과 명품 사이에 또 내가 네 가지 선물을 두 번에 걸쳐서 경호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놀래가지고 네. 책과 고급 양주 또 불키는 램프와 배상 명가주라는 술을 불시에 들려가지고 그 경호 시스템을 체크했더니 그것도 다 접수가 되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먹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장강설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예. 깨끗이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고향 선친을 앞세워서 접근을 했다더니 몰카를 의도적으로 찍었다더니 의도적으로 찍었으면 1차 접견 때도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죠. 그게 아니잖아요.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 이시고 네. 그게 또 필요했고 그러니까 소리만 음성만 녹음해서는 이게 절대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의도를 갖고 촬영했다라든지 이 불법 촬영이라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두 분 다 반박을 해주셨는데요.